빌라도의 행위. 본디오 빌라도가 글라우디오에게 문안합니다. 최근에 내가 직접 밝혀낸 혹은 재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 자신과 후손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 불릴 그의 거룩한 자를 하늘에서 그들을 하늘에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였고 알고 있듯이 그를 처녀를 통하여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그러면 또는 이분이 사람의 하나님이라 내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오셨더니 그들이 보니 그가 맹인을 고치시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위를 다니시며 바다에서 신을 신으며 다른 기사를 많이 행하니 유대인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내게 넘겨주고 거짓된 한 사람을 가지고 쳤습니다. 자기는 마술사라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속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러한 줄 믿고 채찍질하고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될 때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내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악의를 품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쳤다고 말하라. 그들이 돈은 받았으나 그된 일에 대하여 잠잠할 수 없었으니 이는 자기들도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당신의 능력에 따라 알렸나니 이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유대인의 거짓 이야기를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